한겨레신문 2024년도 4월 23일자 기사네요. 일본 노인 3명 중한 명은 쇼핑 난민, 먹거리 구하기 힘들어라는 기사입니다. 일본의 65살 이상 고령자 4명 중에 한 명은 슈퍼 등이 멀어 먹거리를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쇼핑 난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시골에 농촌에나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마트가 읍내까지 나가는데 굉장히 뭐한 20km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래요. 뭐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오니까 그렇지 예전부터 다 오일 장날이나 시골 사람들은 다 장으로 걸어 나갔지요. 차편도 없어서. 근데 이제 요즘 또 이제 일본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이 되나 봐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쇼핑 난민도 더 늘어난 추세이다. 만약에 이제 노인들만 사는 경우에는 운전을 못 하거나 이제 농어촌에서 이제 노인만 산다면 참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이제 자식이 같이 살거나 젊은 사람이 있어서 운전을 하거나 그런 쇼핑을 해다 줄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노인들만 살고 차도 없거나 운전을 못 하거나 또는 대중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노인들이 먹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건강에도 악화되겠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23일 노인 쇼핑 난민의 수가 904만 명으로 전체 65살 이상 고령자 중에 25.6%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가 주거지에서 마트나 편의점, 백화점 등의 거리가 500m 이상이고 자동차 이용이 어려운 65살 이상의 식료품 접근 곤란 인구를 2020년 인구조사를 근거로 추계한 수치입니다. 75살 이상 노인으로 좁히면 쇼핑 난민이 31%에 달한다고 그래요. 니혼게이자 신문은 상점 폐업, 버스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 폐지로 물건 사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자동차 면허를 반납하고 이동 판매나 택배 의지하는 노인들도 눈에 띈다고 전했습니다. 그 남의 나라 일 같지 않네요. 집 근처에 점포가 없는 지역은 이동 판매 등의 도움을 받고 있고, 신문은 고령화는 심화되고, 최근 물가 상승으로 쇼핑 난민의 증가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또 비싸고, 영양 부족으로 건강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참큰 문제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2분 도보로 2분 1, 2분 거리에 마트도 있고 자동차로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백화점도 있고 지하철도 2분에 지하철이 있고 이런 데서 이제 편리하게 살다가 이제 10년 전에 완도로 이제 귀촌해서 100명 정도 사는 그런 작은 이제 어촌 마을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귀촌에서. 그런데 이제 불편한 점은 생필품이 필요할 때는 읍내로 나가야 돼요. 18km에서 20km 정도의 거리에 읍내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한 달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가서 읍내 가서 이제 한 달치 먹거리를 사오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이 인터넷 쇼핑이 발달돼 가지고 그냥 그 인터넷 쇼핑으로 뭐 모든 것들을 구매하면은 집 대문 앞까지 갖다가 배달해 주니까 그런 것은 참 편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좀 그런 것이 더 편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한 40년이 넘도록 무사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70 넘어서도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쇼핑해서 먹거리를 사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기 이 텃밭에다가 외출하지 않고도 텃밭에다 자기 한 35가지 정도, 35가지 정도로 야채라든지 뭐 먹거리를 전부 심어요, 우리는. 과일이나 야채나 뭐 수박이나 당근, 무슨 고추, 마늘, 양파, 브로콜리, 양배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생필품을 전부 다 밭에서 저기 김장할 때도 전부 밭에서 이런 것들을 다 구입하기 때문에 살게 별로 없어요. 뭐 젓갈이나 사는 정도죠. 젓갈하고 굴하고 청각 정도. 소고기 이제 다져 넣으니까 우리는 그 정도만 사지 거의 모든 것을 전부 밭에서 우리는 생산하기 때문에 무공해로 생산해서 그런 것들이 노후 생활에 굉장히 자급자족하는 것이 굉장히 이런 농촌에서 쇼핑 이렇게 난민네 그 노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전부 밭에 가서 텃밭이 마트인 셈이죠. 그런 것들을 신선한 것들을 뜯어다가 이렇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고 또 이제 바다에 가면 다시마라든지 굴도 있고 조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워다가 된장찌개도 넣어 먹고 조금 차로 한몇분저 갔다가 가면은 바로 그 주차장도 있고 거기 밑에 내려가면 절벽 밑에 뭐 굴도 나오고 뭐 해조류도 있고 또 이게 조개 같은 것도 주워서 이렇게 있고 밭에서는 한 서른 30가지에서 한 35가지를 심어요. 골고루 뭐 저기 수박도 심어서 수확 값이 마트 가면 엄청 비싼데 그런 것들도 그냥 뭐 여름 내내 가을까지 수박이 열리니까 따서는 이렇게 먹고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들 뭐 단감이나 이런 뭐 사과나 뭐 포도나무 유자 뭐 키위 뭐그 여러 가지 비파나 뭐 매실 이런 것들도 사지 않고 전부 갖고서 따서 먹으니까 아주 편리하죠 우리는. 그래서 노인들도 그렇게 그 마트가 접근이 어려운 데는 자기 집안의 텃밭에서 이런 것들을 키워서 먹으면은 영양에도 좋고 이렇게 꼭 마트에서 필요한 것들은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하면 또집 앞까지 가져다 주고. 그렇기 때문에 참이그 일본처럼 쇼핑 난민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기 텃밭에서 이런 것들을 구하고 또 인터넷으로 쇼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2024년도 4월 23일자 기사네요. 일본 노인 3명 중 1명은 쇼핑 난민, 먹거리 구하기 힘들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